자, 안녕하십니까.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더리왕 김영수입니다. 자, 먼저 차도르님께서 제 크로그레이시와 싸웠던 그런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제가 오늘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그 크론그레이시와 김영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때 이제 크론그레이시와 어떻게 매치업이 됐냐면 그 파이트하우스 대표님이시죠. 그 재호 형께서 그쪽 단체에서 주짓수 세계 챔피언이 지금 데뷔전 상대를 찾는다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래플러를 찾았다고 처음에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. 그래 어떻게 추려졌었냐면 주짓수 베이스 한 명 혹은 레슬링 베이스 한 명 이렇게 찾았다고 해요. 크롬그레이시가. 네, 그래서 한국에서 주짓수 베이스로 하고 있는 데뷔전을 하는 사람이 주짓수 코리아 대표님, 네, 그 석상준 대표님 혹은 저 이렇게 추렸었는데 주짓수 대 주짓수는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레슬링 대 주짓수 매치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입출학을 했었죠. 그때 아 저는 이런 느낌으로 왔어요. 크롬그레이시 힉슨 그레이시의 아들. 저는 이제 레슬링에서 이제 격투기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힉슨 그레이시가 얼마나 유명한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. 엄청 대단한 거의 미친 전설이더라고요. 그래서 크롬그레이시와 붙는다고 해서 적어도 나에게 데뷔전 상대는 이만한 상대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쫙 가가지고 일본까지 날아갔죠. 저의 작전은 이거였어요. 최대한 그라운드로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작전이었고 스탠딩에서 끝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작전으로 이제 경기에 임했었는데 경기는 패배했지만 여기서 이제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. 진짜 이 비하인드 스토리 이거는 진짜 나밖에 몰라. 나 몇 명밖에 몰라요. 저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와 이게 처음부터 이때부터 조금 이제 시작이 돼요. 일본 땅에 딱 떨어졌습니다. 일본 땅에 딱 떨어졌는데 저 메인 이벤트였어요. 어떻게 데뷔전이 메인 이벤트야. 그래서 너무 긴장했지. 근데 저는 또 솔직히 조금 긴장하지 않는 편이에요. 많이 긴장하지 않는 편이어서 그걸 좀 약간 즐기려고 하는 편이었어요. 왜 레슬링 시합을 좀 너무 오래 했잖아요. 그래서 뭐 그렇게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는데 대체량이 끝나고 룰 미팅 때가 포인트였어요. 야, 룰 미팅 때가 대박이야. 이거 잘 들어야 돼. 자, 잘 한 모금 먹고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. 개촬영을 했어요. 개촬영 했는데 룰미팅에 들어가죠. 룰미팅에 딱 들어갔는데 그 있어요. 그 여러분들 일본 시합 가셨던 그런 선수분들은 다 아실 거야. 그 빡빡이 아저씨 있어요. 빡빡이 아저씨 좀 똥똥해가지고 레슬링 슈즈 신고 막 심판 보는 아저씨 있어요. 그 아저씨가 딱 룰미팅을 하는데 뭐 다 똑같아. 뭐 엘보 안 되고 뭐 그때 뭐가 됐지? 4점 니킥이 됐나? 뭐 아무튼 그때 리얼 파이트였어요. 리얼 파이트가 원래는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가 그 처음으로 일본에서 그 아리아케 콜로세움이라고 그 격투기의 전설이래요. 저는 몰라요. 근데 아무튼 엄청 큰 곳이었어요. 자, 이렇게 룰 설명이 들어가는데 다른 룰이랑 똑같아요. 우리 로드FC 룰이랑 비슷했어요. 만약에 뭐 그라운드 상황에서 뭐 파운딩을 하지 않을 경우 소강 상태가 이루어졌다 그럼 스탠딩이래. 오 맞다. 근데 갑자기 김상 이래. 김상 시합은 스탠딩이 없다 이러는 거야. 아니 그것도 내가 이제 그 통역으로 전해 들었을 거 아니야. 근데 나한테 김상 시합만 스탠딩이 없대. 다른 시합은 다 스탠딩이 있는데 내 시합만 심판이 말리는 스탠딩이 없다는 거야. 뭔 개소리야? 무슨 개소리지 했어요. 그때 딱 느꼈지. 아 그래 크론 이기고 싶구나.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조금 약간 뒤에서 지금 한 몇 년이 지났습니까? 데뷔전이니까 6년 지났나 아무튼 그만큼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소개 채널 차도님께서 저를 이렇게 또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치사하고 비겁하고 뭐 그때 그거 아니었으면 이길 수 있었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. 그때 그 당시에 그 리얼 파이트의 대표님 계시죠?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팩트는 아닙니다. 정확한 팩트일 수도 있어요. 그 크롬그레이시의 아버지인 힉슨 그레이시한테 그 띠를 받고 있었어요.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. 뭐 에? 부익부 빙빙 그러길래 나는 어차피 그 니네가 스탠딩 안 시켜도 나는 스탠딩에서 끝낼 생각이다. 갑자기 또 휴식 시간을 얘기하면서 휴식 시간이 1분이었나 그랬을걸요? 1분이었는데 저는 메인 이벤트 그 경기 메인 이벤트였다 보니까 5라운드였거든요? 5라운드 메인 이벤트 저한테 1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휴식 시간에 뭐로 닦는다 그랬냐 뭐
알코올 같은 건데 우렁차인가? 뭐 아무튼 그런 걸로 내 몸을 닦는데 땀을 닦는다는 거야. 수건으로 안 닦고 그걸로 닦는데 크론도 닦고 나도 닦고 내 경기만 나랑 크론 경기만 그렇게 닦는데 뭔 개소리야!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도대체? 아니 왜 그걸 닦아? 근데 그게 그 성분이 약간 좀 알코올 같은 거래요.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땀이 나면 그거로 닦아서 땀을 말린다는 거야. 왜냐면 땀이 나면 그 그라운드 기술, 주짓수 기술이 잘 안 통하잖아요. 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그렇게 1라운드 끝날 때마다 이걸 닦는다는 거야. 그래서 그래 나는 그라운드 갈 생각이 없다. 그래. 그렇게 듣고 저는 이제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아 진짜 졸라 어이없지 않아요? 아 네. 자 여러분들 근데 이 비하인드 썰은 크론과 얘기가 안 된 걸 수도 있고요. 이 룰 설명까지는 크론이 알았던 거잖아. 근데 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하인드 썰 요거는 진짜 이건 크론이 모를 수도 있어요. 저는 지금 UFC 파이터인 크론 네 존중하고 네. 주짓수 그런 자 경기 당일날이었어요. 네. 경기 당일날 아 몸 풀고 일본 격투기의 전설인 아리아케 콜로세움에서 쫙 사람 거의 몇 명이라고 하더라. 2만 명인가 4만 명인가 관객이 아무튼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메인 이벤트를 딱 치르려고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나? 근데 심판이 딱 우리 대기실에 딱 오는 거예요. 심판이 대기실 와서 뭐라 그랬냐면 와 나 깜짝 나 이 소리 듣고 깜짝 나 대환이 형이랑 이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진짜. 뭐라 그랬냐면 오픈 핑거 글러브를 딱 갖고 오면서 아니 여기를 이제 여기가 있으면 이 그립 잡기가 좀 불편하잖아요. 여기를 좀 이렇게 자르면 안 되겠니? 씨 무슨 얘기야 이게?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안 되겠니? 이렇게 이 새끼들 진짜 가지가지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아 이건 아니다. 이건 아니라고. 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.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. 아무튼 전 경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지만 이런 비하인드 썰 같은 거를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좀 자신도 있었어요. 뭐 타격도 자신 있었고 주짓수도 웬만큼 자신 있었는데 근데 크론은 좀 다르더라고요. 친구는 저랑 또 동갑이에요. 변칙 기술도 없고 딱 제가 알기로는 뭐 암바, 트라이앵글 이 연결 이거 가지고 이제 진짜 세계 챔피언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지금 가서 UFC에서 활약하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좀 대단한 것 같고 크론과 싸웠을 때 비하인드 썰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.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고 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제가 체육관을 오픈했죠. 레슬링 전문 체육관입니다. 강남구청역에 있고요. 서울권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방문해 주셔서 레슬링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고 주짓수나 뭐 타격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훈련할 수 있으니까요. 언제든지 환영입니다. 아 크론 한마디 할게. 크론 야 얼마 전에 컵이랑 한 거 잘 봤다. 야 잘하더라. 나중에 나이 먹고 한번 같이 붙을 수 있으면 좋겠다. 한번 다시 붙자. 주짓수 열심히 해서 갈게 내가.